자, 이거 버너랑 연탄의 대결이라고? 그러게. 이러면 연탄이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야? 자, 일단 옆집 저거 나온다라고 하시는데 저기 안 살아요, 아무도. 예. 괜찮아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흠이나. 네. 여기 왜 만들어졌겠노? 어? 이거 아무나 못 해먹는다. 어, 바로 들어가는 거네, 형님은? 바로 그냥 들어가면 돼. 이래가지고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기고 집에서 아무나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거고 서민 음식이지. 궁금한 자체 서민 음식인데 집에서도 이렇게 아무튼 그렇지? 옛날 서민들이 그런 게 어디 있었니? 근데 지금 어, 씨, 야! 안 나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니, 형, 이건 근데 찐 고구마 아니야? 아니야, 구운 거야. 밑에 구멍이 뚫려서 불이 올라온 거야. 아, 구운 거야. 열면, 보자. 열면 안에 여기 불이 올라오니까. 아, 그런가? 저거는 삼겹살도 안 굽히는데. 아, 그렇긴 하지. 어, 여기다 삼겹, 연탄불에 삼겹살 먹으면 개대박. 와, 그건 맛있긴 삼겹살. 하지. 어, 잠깐만요. 왜? 저기 뭐, 이게 뭐죠? 뭐. 지금 하시는 게 뭐죠? 어, 잠시만, 이건 뭔데? 저희도 마약옥수수 하나 해먹지 않나? 마약옥수수. 점수 아무 방해 안 되는 거. 아니 뭐 완전히 안 되는데. 아 여러분들, 아니 진짜 이거 지금 그 뭐냐 저 연기 때문에 이렇게 센서 되는 건데 여기 진짜 아무도 안 살아요 진짜로. 네? 여러분 정말로 불편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안 살아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 2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바람막이? 응? 아니 우리 집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야. 이모서 집 같은 거 얼마나? 어마어마 있는데요? 그런 것도 알 줄 알아. 시청자분들이 보고 아 먹고 싶다 하면 바로 해먹을 수 있어요. 이 찌리룡은 야 저것도 뭐야. 야, 아니 이거는 뭐 계속. 이거는 그 들어가는 건 아닌데 마가린인가 여기? 어. 아 그렇지 마가린. 무슨 이상한 거 이거는 뭐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게 더 맛있지. 아 여기다 직접 발라버리는구나. 이야 맛있겠네. 괜찮다. 끝나야지. 이거는 끝난 게 안 들어가는 거죠? 어, 아니 근데 이거 이거는 이제 저기 그 뭐냐 심사 기준에 안 들어가는 에피타이저, 거기 때문에 에피타이저. 어. 아 봉준아. 예? 아니 제가 안 했고. 괜찮아? 예. 괜찮아? 어, 예, 형님. 예, 제가 안 했는데. 괜찮다. 오랜만에 그래. 뭐야? 아 진 거 아니다. 경기 아직 안 끝났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근데 코너님 이거 포기하신 거 같은데? 어 그래도 불은 세네. 어. 불 세지. 와 이거 뭔데? 이게 너 이거 무사장 먼저 해줄게 이거. 야 이거 뭐야? 아 녹네 이게. 어 그러네. 어. 근데 이거 진짜 좀 싱겁지 않나요 이렇게? 아니지 이거 엄청 맛있지. 삶았잖아. 저런? 어. 와 삶았잖아. 이거 여러분들 캠핑 가고 하시면 이거 해먹으면 기가 막히다. 와 근데 냄새 지린다. 어. 야, 와, 근데 이게 이렇게 추운 날에 또 이게 연탄불에 이게 먹는 이 맛이 또 좋지. 오랜만. 예예. 예. 아, 이 새끼 완전 공군이 동생 다 됐다. 아, 아니 형 이것도 좀 약간 이런 말 하려는데 좀 열악하긴 하네요. 네. 친환경적 붙는 거 아니야? 이거 바람 불면. 친환경적이긴 하네. 야야야, 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예, 이 뭐라고요? 누구 막? 아 민원 들어온 거 아니냐고? 어. 여기 아무도 안 사는데요? 불 되겠죠? 근데 여기니까 벌써 공공화 냄새가 나긴 해요. 여기가 불 네. 너무 약해서. 아왜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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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 그리는 거 이런 게 있어 맛있죠. 그을려줄까 그러면? 어, 좀 그을리긴 해야지. 것 같아서 어. 아니, 좀 태워야지, 태워야지. 좀 원래 태워야지. 공국군 옥수수는 그 맛이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어, 좀 태우긴 해야지. 이 집이 한번 와달라 했더니 택시비고 뭐 다 받아가더만, 이 새끼. 오징어 쌓았다, 새끼야. 어, 눈빛, 어, 눈빛, 눈빛. 살벌합니다. 자, 아... 신경전. 나, 나도 좀 주라. 아, 진짜. 그래. 아, 아니, 일단. 그 거포 형님 군고구마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이게 보통 형이 얼마나 걸리죠? 이거 한 네. 15분? 아, 좀 중간 점검 들어가 볼까? 오, 아, 뭐야 쪄지네. 어, 쪄지는 게 아니야 구워지는 거야. 어, 그러면 이게 물 없이 그냥. 네네네. 아, 그래요? 형만입니다. 퍽퍽할 것 같은데. 어차피 한 병 없이까지 오신다 안 하셨습니까 다들? 심사위원들 아직 올라 멀었잖아. 네네. 심사위원 여기서 한 명밖에 더 안 와요? 네. 여자분인데. 네. 남자 좀 비참. 리니지 비제거든요. 형 면상이요? 아니 아니 예, 여기요. 잠시만요. 어 근데 여기서 고구마 냄새가 나. 노래하는 코트다. 형은 고구마 넣어놨어. 아 이거 뭘. 어 이쪽은 되게 열었네요. 요리는 여유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아직 고구마 넣지도 않았어. 서두르면 뭐든지 조집니다. 어. 야 이거 딱 여기는 이렇게 그을러지네. 하세요 그냥 일단. 야 이거 한번 먹어보자 먹어보자. 이게 메인 디시 아니야? 아 형님도 이거 봐봐 잠시만. 와
기다려. 맛 됐나 없겠다. 한번 먹어볼게요. 어머, 애 큰 거 먹네. 바다가 막 줄줄 새. 맛 됐나 없겠다, 씨. 궁금하다. 무슨 맛일지 되게 궁금한데? 맛있겠다. 맛있어? 어떻습니까? 야. 와. 그거죠. 어, 그냥 뭐. 그거야. 마약, 그냥 마약 그거야. 진짜? 옥수수. 응. 그냥 그 맛이야. 미쳤다. 아, 근데 조금만 더 골라야 돼. 왜 이렇게 단맛이 나지? 응. 어? 설탕을 넣었잖아. 아, 안녕하세요. 햄 좀 줘봐라. 햄 진짜 보물선 사장님이셔. 아, 아. 햄 사장, 한번 보자. 어? 얘들아. 어, 고맙다. 알겠다. 상대방 인신데? 먹어. 야, 이 새끼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 둘 다? 개 맛있어. 야, 그리고 모현트 상기 너무 그렇게 갑작스럽게 뽑는 거 아니야? 에? 예? 어? 또 네 방송 끝나고 내 좀 보자. 예? 어. 니네 놀리는 게 이제. 어? 어, 이제 고구마 넣었어. 너 고구마 넣었다. 잠시만. 어우, 야, 너무 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타. 야, 이거지. 와, 씨. 아, 근데 지금 거무룩 해주셨거든요? 와, 아, 근데 네. 이거 진짜 이거지. 아, 어, 왜냐면 거, 이거는 겉에 네. 어차피 벗겨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군고구마지. 그래서 좀 형평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도 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네. 아니, 근데 이거 호의는 안 하네? 아니, 호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샀는데 호의를 할 필요가 없어. 아~ 이러면 근데 호의를 내버리면은 맛이 안 나. 야, 이러면 근데 형님, 근데 좀 몸에 안 좋지 않나요? 아니지. 안에 노릇노릇해지. 아, 진짜? 그게 이제 가스불과 다른 점이 있거든요. 오. 아, 아니, 맛있겠다. 그게 아니지. 아, 예. 예,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어? 다이소라는 그런 쪽에서 이런 거 일본 건데요? 일본 건데요? 일본 건 다이소 말고 이건 딴 데 샀습니다. 그래서 다이소 이거 만 원짜리 안 팔아요. 예? 어딘데요? 그 개정동 앞에 있는 거기 바로 앞에 아, 그 마트인데 다이소. 다이소 아니야 그게. 그 저 다이소에서 안 샀어요. 예. 우와. 언제? 우와. 멋지게 되고 있어. 우와. 아, 형님 만두 가세요? 아니, 근데 내가 써봤거든. 한 시간 구워야 돼. 어? 아, 진짜. 내가 부천에서 살 때 이거 샀었는데. 멋지게 듣고 있다. 가스불에서 한 40분 걸려. 진짜 집에 가스불에서. 빨리 해라. 너, 너 진짜. 아유, 뭐. 아, 이건 니꺼. 네 이건 니꺼. 아, 좋아, 형님 좋아. 아, 형님 거 저기 있다 또. 아, 나 이거 다 먹었어, 근데. 어, 형 먼저 드세요. 아니, 뭐 더 있어. 빨리 먹노. 이게 예? 맛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안 나고. 좀 달짝지근한 좀. 맞지? 콘 맛이 나, 스위트 콘. 이거 어디다 버려야 돼, 너? 어디다 버려야 돼? 양식과 양식. 아, 뭔데? 요거 버리면 짜는데 음식 맛던지, 이게. 아, 죄송해요. 어차피 맛 다 떨어졌을 것 같은데. 나는 뭐, 치즈하고 그런 거 사왔는데, 슈가 안 하고 그냥 군고구마만 되게 하지 마. 그냥 그걸로 가. 슈가 아예 궁금한데, 먹고 싶은데? 아, 그거는 내가 따로 해줄게. 아, 진짜요? 어. 유독이 슬려보시려고 하네. 와, 근데 이거. 와, 이거 색깔부터가 다르다. 나 이런,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약간 검은 색깔로 되는 거. 어, 맞아. 껍데기 딱 벗기면 샛노란 거 나오잖아. 뭐, 뜨거운 그치, 그치. 거 모르고 그냥 어. 뒤집는 거야. 어, 조심하세요. 와, 근데 역시, 통과됐네. 역시 희겐노 공골이네. 내가 뭐 뜨거운 거에 뭐, 어? 겁먹고 살아요. 야 이글이글 열매, 그거 내 능력자네. 시린다. 에이스 왜 죽었나 싶다. 야 어우, 좋아. 야. 이게, 어느, 어떻게 알아봐요? 이렇게 연탄으로 구울 때는. 익은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되죠. 아, 이렇게 찔러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알 수 있어. 그런가? 그럼 저거 한번 찔러봐요. 지금 방주 뒤에라. 형, 잠깐. 코코넛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그냥, 어,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 한번 드셔. 하나는 천천히. 아, 예, 예, 예. 형, 형도 한번 먹어봐요, 코코 형도. 아이고, 이거 말 좀 더 올려. 어, 이거 나가신다. 아주머니. 이거, 이거 좀 빼줘. 이거 테이블 옮겨야 되나? 테이블 조금만 옆으로. 어, 조금만 옆으로. 어, 좋죠. 분명 괜찮아? 예. 괜찮아? 예. 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괜찮나, 성민이? 괜찮나? 와, 근데 이거 너무 맛있겠다. 와, 이게 참. 아, 아, 저는 저쪽도 좀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어어. 예. 아, 형님, 잠시. 예. 아, 그만. 내 마이 얼마 안 좋다. 아, 그래요? 어. 어? 이거 뚜껑 닫았어요. 오, 뚜껑 닫으면. 야, 근데 이거 딱. 아, 지금 어. 형 이거 숨구멍은 원래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밑에 열려 있어. 아, 이거 차이가 다르네. 아. 어. 아니, 이거 보세요, 지금 하면. 찌리리공이랑 하면. 어, 이거. 내가 예. 봐도 좀 그렇네. 못 끓이는 것 같고. 어. 아, 야, 코코 야, 25만원짜리 살 걸 그랬다. 이거 하나 먹어봐라, 좀. 어. 이렇게 해봐라. 아, 참, 지금 맛있어 봤자지 마. 집에서, 어? 술 안주로 좀, 어? 존나 맛없네.
아니 형님 25만원짜리 왜 안 샀습니까 형님? 아 나는 이런데 걸리기 네. 있게 들고 올 줄 몰랐지. 내가 괜히 이렇게 들고 오면 얘가 망하잖아. 어. 아이 거꾸르지, 아니 아니 거꾸르지 아니 시청자분도 확실히 올 때 난 하고 싶더라. 아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어디서 구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우정시장에 가면 3만원짜리부터 해가지고 있대. 아 진짜로? 어 근데, 있었는데 안 사는 거네. 뭐 싸운 게 아니고 진짜 너무 차이가 날까봐. 아... 아니 그냥 수지 타서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어? 어. 수지 타서 안 맞아가지고 그런 거지 무슨? 아니 그거 갖고 와도 질 수도 있으니까. 어. 근데 불이 많이 죽은 거 아닙니까? 아 아니지 아니지. 은은하게 이제 굽는거지. 숯불은 처음에 한번 불이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은은해지는 거야. 계속 올라오진 않아. 호수 한 대 봐라. 맛있죠? 되게 맛있죠? 그래 아니 이거 좀 약간 하게 어 쿠쿠니 엄청 잘 드시네. 어 쿠쿠로 바뀌었어. 뭐야? 아 쿠쿠로 어 쿠쿠로 바뀌었어. 진짜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이제 오늘 바꿨어. 어, BJ명 여러분들 방송 계속 하고 있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바꾸라 해가지고 바꿨어요. 오 불쇼 네. 나온다. 오케이 야 공격 들어왔어요 희게. 아 불을 겁나야 하시죠. 야. 아 이게 왜냐면 이번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수분 좀 날려주려고. 너 그건 맞지. 다이앵카! 거기 가시 불에다가요? 터질 일 있습니까? 야. 와, 멋있다. 역시 희겐 너무. 희켄! 와, 희켄! 나이스 멋있다, 역시! 어둔 사료 엔자! 아, 형님 거. 형님 거 한번 볼게요. 아. 이 맛이라! 아. 토마스 그 뽀뽀뽀한 거 토마스 영재 아, 어 궁금해 맛있겠다 이거. 아 빨리 쪼개봐. 이게 형님 저거 알죠? 통째로 구웠을 때는 반 짜겠을 때 아 그치 어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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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김치 하나 싸버린다. 그래 아, 왜? 아, 아, 많이 바뀌네. 아, 아니, 아니죠. 뭐, 형이 없으면 죽을라고 하더만. 탈 때, 그때만 해도 흥민이 와, 울고 불고.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어. 내가 이런 흥민이가 눈물을 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게, 아, 근데 비주얼 쪽으로 조금, 좀 그게. 인정. 네, 비주얼적으로. 맛은 있을지 모르겠네. 아, 저. 그치. 근데 평가는. 솔직히 이런 거 다 반영 안 하고 맛으로 정확히 그렇지 그렇지 어 맛으로 평가를 해야 다른 지역 고구마가 뭐 맛있을 수 있나 그래 근데, 아 근데 제 공구리 형님한테는 여쭤봤을 때는 고구마도 그냥 평범한 고구마도 맛있게 조리를 하면 맛있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군고구마는 그냥 순전히 고구마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형님아 어 고구마의 깊은 그 맛을 나는 너희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어 이거 주시래. 누나 이거 좀 하려고 군고구마 아 진짜로 어 빼. 어 괜찮아요. 누나 이거죠? 아까 바로 빼진다 이거. 어 냄새 막 그냥. 어. 아야 민트가 좀. 아까 하던 어? 계속 할게. 아 사촌 누나인데. 예? 예? 사촌 누나라고. 사촌 누나. 아 봉준이 형 사촌 누나. 내가 뭐 했는데. 왜 그래? 내 답을 하네. 그냥 나도 사촌 누나뿐이라고. 아 그래라. 공공이 겁나 나와 지금. 아니 어 아니야. 아 이거는 다른 건데. 찰옥수수 이번에. 아, 찰옥수수. 내가 뭐 말했나? 아니요. 안 했지? 어. 잠깐만, 봐, 끊자. 계속 하자. 오케이. 흥민아. 이거 받으려라, 이거. 어, 그래. 이거 좀 옆으로. 이거 잠깐만, 이거 다리 잡힌다. 오라이! 그대로, 그대로! 자살했어, 이거. 그대로! 오른쪽 오케이. 왼쪽 오케이. 오케이. 아 주차 요원이었어요? 어. 주차 요원이었구나. 흥민아. 예. 뭔 말인가 알겠지?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구마 다운 맛이 뭔지. 아니 형 장갑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왼손은 너무 좀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뭐 어때? 나는 그냥 내가 쪼개줄게 나중에. 아 그게 너무 뜨거울 텐데. 아 그래도 못 받았어야지. 아, 뜨거운 걸 알았나? 뜨거운 게 뭐지? 형 너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잡아봐라. 예. 이 뚜껑 잡아. 큰일 난다. 어 뜨거운데? 예. 계속 하고 있었다 나도. 네? 아 형님도.
형도 이제 좀 똑같이 좀 해줘. 아, 쪼개 줄게. 그래. 아, 형님 그럼 한번 형님 것도 한번 다시 한번. 형은 언제 젓가락을 찔러봐요? 좀 있다. 여기도 아 좋은데? 잠시만. 근데 형 이거 좀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 그래 계속 돌리고 있잖아. 이렇게 탄다고. 작네. 야, 커야 맛있나. 이거 따로 산 거. 이거 형 괜찮은데? 아 괜찮다니까. 오, 나 이거 좋다. 나 저런 거 좋아해. 저걸 짜게면 이제 노란색 노란색 딱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모양이 완전 다르다. 고구마가 저거는 길쭉한 거고. 그러네. 호박 고구마 이거는. 이거 호박 고구마? 와 이게 호박 고구마가. 호박 고구마는 원래 큰 게 호박 고구마. 아니. 자꾸 이렇게 맛있어. 이게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호박 고구마 인기 많지. 밤 고구마도 맛있고. 그 군 고구마는 근데 뭘로 합니까? 보통? 뭐 아무 고구마나 상관없습니다. 정글이 왜 목소리가 작아지면 갑자기? 아이 저 요즘 목 상태가 안 좋아. 너무 바빠가. 인정. 일이 너무 왜? 바빠가. 인정. 맛있나? 나도 더. 어? 나도 더. 아이고. 나도 달라고. 어? 너무 맛있다고. 씨, 아, 또 탈곡기 나왔네, 씨. 먹어봤어. 아, 겉탈곡기 또 나왔네, 씨. 맛있어. 와, 춥나? 아, 이게 더 맛있다. 응. 나 믿어라. 네, 다 먹는 게. 응. 이, 한번 비춰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비주얼 한번 보려고. 아. 야 거의 다 돼갑니까, 형님? 아, 밑에 있었구나, 또. 밑에는 미리 하나 해놨지. 밑에 깔았구나. 아니, 저런데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에휴, 썩었다, 썩었어. 저놈도 계속 궁시렁궁시렁 되는데. 아, 바람 맞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아하. 자, 두 분의 대결. 길림 슈가 고구마의 대가. 우리 공구리 형님과. 야. 거제 순. 유튜브. 순정 군고구마. 잘 나오게 해줘. 오케이. 아, 파이트 버전. 오케이. 좋습니다. 길림 고구마 vs 거제 고구마거든요. 자, 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스타일이 지금 두 분 다 다른데 맛이 궁금한데 비슷한 맛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다르려나? 이거 아니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왜냐? 향이 메이잖아. 아, 이 향이 그렇지. 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니, 가스를 먹고 싶, 가스를 마시고 네. 싶어요. 수세향을 마시고. 근데 싶어요. 여기서 지금 연탄불이 여기로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도 아니. 향이 살짝 배이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일부러 조금 열어놨어. 이거 와. 자, 아. 뚜껑을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자. 아, 향은 역시, 확실히 세긴 세네. 아, 근데 이게 화력이 세다, 진짜로. 화력 좋아, 이거. 이거, 올여름에 이거 갖고 여자친구랑 놀러 가야 돼. 왜? 진짜 궁금한 냄새야. 아, 지금, 나긴 나요. 궁금한 향이 나요, 지금. 뭐, 진짜 해봐. 근데 형님 좀 탄내도 나는데.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다, 지금. 연기 확 맛있다. 아우, 씨, 머리야. 아, 그니까, 가스불이 이래서 안 좋아. 머리가 아파. 아니, 근데 이거, 안에 넣은 것도 지금 안에 있어요? 아, 안에도 있지. 안에 있어? 그렇지. 아, 진짜로? 안에 지금 세 개만 원. 와, 저 안에 대 안에 있는 게 진또배기지, 진또배기. 진또배기? 저 안에 있는 게 진또배기. 아니, 죄송해요. 거무룩 지금 좀 심해졌구나. 거무룩 너무 웃기네. 보자. 체크 중. 미니만 탔나? 스팸 신고가 1678건. 스팸 신고가 1678건이 나오셨네요. 마 내리운 좀 누고. 하나만 지네 바쁘다. 뭔 소리고? 형이 건데 형이 거 켜졌네요. 긴장했나? 왜 이렇게 민폐가 강해요? 아니 근데 이거 중간에 건 엄청 맛있어 보인다. 저 탄 거. 쑥. 쑥 들어가야 돼요? 쑥 들어가야 돼요, 형님? 시간 좀 남았어. 시간 좀 걸린다. 이게 익으면은 어떻게 뭐 푹 들어가요? 아니면 뭐. 푹 들어가지. 아, 푹 들어가요? 쑥. 와, 토치. 또 불쪽. 형 조심하십시오. 이야. 기겐노, 다이앤카! 아마테라스. 이야. 오. 야, 불씨. 아니, 또 수분을 한 번씩 날려줘야 돼. 이게 원래 좀 약간 보는 맛이 좀 있지. 로망이지. 저기 캠핑 가가지고, 펜션이나 이런 데 가. 아, 난 저 안에 있는 게 어떻게 익었을지 굉장히 기대가 돼. 몇 번 쓰십니까? 겁나 잘 익어. 막 구멍 다 났습니다. 아니, 요 봐봐. 여기만 봐봐. 여기만 봐라. 엉텅하네, 근데. 어디. 조심하세요. 구멍 다 나겠다, 아주 그냥. 안에 살 보자. 저거지. 황금빛깔이야. 노릇노릇하네. 잠깐만, 이거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뭐 여기도 잘 되고 의외로 여기는 솔직히 아, 이거 이제 무조건 무조건 맛이니까. 야, 잠깐만. 처음으로 시청자분들이 오래 적으세요. 그리고 이게 고구마가 호박 고구마랬죠. 형님은 무슨 고구마예요? 감전동에서 네. 시장에서 산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고구마 종류가 여러 가지. 형님은 어떤 거고죠? 그냥 아니 내가 나 이거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같은 종류인데 이제 모양만 다른 거구나. 이건 방고구마야. 잠깐만. 아, 방고구마예요? 방고구마야. 왜 이렇게 텐션 떨어지노? 아니 텐션 떨어진 게 아니야. 어? 왜냐면 요리에 집중을 할 때는 텐션 따위는 버려야 돼. 아줌마 해도 뭐 이거 보니까 왜 거간지 거간지. 아 근데 고구마는 호박고구마가 좀 맛있긴 하지. 그게 이게 어제 호박고구마고. 근데 이게 또 퍽퍽하면서도 약간 좀 그런 맛을 즐기시는 분들 있죠. 아 나도 요소 있어. 방고구마도 맛있어. 그거 맞지. 군고구마 또 다 맛있어. 괜찮아. 아, 치지 마세요, 저. 야, 이 새끼야. 내 요리 공간도 좀 줄어. 니가 내 얘기 인마. 내가 요리 많잖아. 와, 그치. 이게 고구마 먹을 때 목매이잖아요. 야, 나 이 새끼. 자꾸 혼나오네요. 동치미 국물 탁 조지면 지리지. 아, 지리지. 아, 근데 김치. 그거 컨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요? 그 마스터 셰프처럼. 아, 마스터 셰프처럼. 네. 그러면은 좀 아니, 약간. 지금 네. 생긴 게 지금 깡패들인데. 그냥 깡패들이 그냥 이제 자리 점거해가지고 할 거 없어가지고 이제 군고구마 파는 사람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무슨 아 밖에서 파는 건 내가 진짜 잘 파는데 어 여기도 이제 지금 비주얼 쪽 거의 대가는 것 같거든요. 거의 다 이거 같네. 이건 좀 굴빡해서 좀 걸릴 것 같고. 오 진짜 키가 많아. 이게 반 쫙쫙 했을 때 와 그 김 뭐라 놀라면서 이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게 진또배기거든요. 야 한 손이 걸리겠다. 사장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반도 안 들어가네. 아 여기는 다 들어가요 이제 다 들어갔어요. 예. 근데 이게 연탄불 쉽게 안 죽는구나. 아 안 죽지. 이것도 네. 지금 반이 넘게 아 이것도 들어가? 들어가지. 어 이거 아직 덜 익은 거 아니에요? 아유 아직 다 안 됐지 당연히. 뒤로 가는 걸 봐요 지금. 아니 안에 있는 건 탄 거 아니야? 어. 아 원래 호일에 싸야지 그게. 15분 걸린다. 아니 말은. 아니. 이게 탔다고? 어디? 이게 어디 타? 와 아, 안에 있는 거. 색깔 보이는 거 지금? 와 이거 근데 비주얼 이거 맞아. 시골 가면 맞지. 그렇지. 고향에 막. 우리는 지금 이걸로 인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 옛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주 고구마 하나 구워줄게 이러던 그때 그 시절. 맞지 그거. 이건 뭡니까 도시. 여기가 근데 먼저 되긴 하겠다. 지금 제 지금 이 도구를 건드렸죠. 저도 두 번 건드립니다. 네, 나오세요 빨리. 와. 물론 건드리니까. 아니 우리 난리핀데죠. 잠깐만 이거 오늘 배운 야구 자세 아니에요? 야구 자세로요. 아니 제 거는 두 번 정확하게 건드렸거든요. 아, 오케이. 아니 근데 뚜껑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우면은 이제 수분 날아간다고 이제 또 이제 혼수충이 나오셨는데 맞습니까? 수분이 날아간다고? 예예. 예. 수분이 좀 날아가야지 그러면. 일부러. 긴장 좀 돼, 끼야. 아이 긴장 안 해요. 담배가. 내가 봐도 고구마 별로 상태 안 좋은데. 나온다. 아 비주얼은 고포형 것도 밀리지 않아. 맞아 여기도 저는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아이고. 잠깐만 요 앞에서 나 우유라도 좀 사올까? 그럴까? 이거 고구마랑 우유 먹으면 진짜 괜찮아. 그것도 맞지. 어떻게 아니 우유랑 곁들여 먹어도 될 정도의 고구마. 쿠쿠님이 갔다 오신다 안 돼? 아니요. 아니 고구마에 왜 우유입니까? 아니 이거 물어보고 일단 왜냐면 원하지 않으면 사이다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먹습니다. 사이다로 먹을게요. 네. 형님은요? 우유랑 곁들여 먹어도 될 정도의 고구마. 우유가 맛있어? 우유가 괜찮아. 뭐다 실수한 애가 또 실수한 애가 사이다 아이가. 그러면 쿠쿠의 아니 내가 실수가 예 우유가 맛있어? 예 우유가 존나 맛있지. 고구마에는 우유지. 아 나 사이다는 내가 먹으려고 그냥. 본인이 아 사이다 사오셨구나. 아 이 형이 그거였네. 고구마를 하면 목매이니까는 사람들이 막 사이다 막 가져와라. 아 근데 나는 또 개치기 때문에 저는 사이다 좋아해. 진짜? 저는 우유를 못 먹기 때문에. 아 맞다 이 형 우유를 못 먹어. 근데 설사해 나도 우유. 나 흰 우유를 못 먹어서. 형이 나는 분유 겁나 뭐 윤기 분유 다 먹더라고. 나 사이다 거의 집에 우유 존나 많아. 윤기 분유를 그냥 다 나 거의 중독자야 사이다. 와 혼자 다 드시면 와 사이다도 괜찮지. 그럼 먹어 한 줄이만 줘봐. 왜요? 아니, 아니 저 입 벌리세요. 그러면 우유 사올게요. 우유 사왔나? 이때가 맛이 많아. 아 입 안 됩니다. 이 뭐 모션 취하지 마라 바른 입. 또? 아니. 근데 바나나 바나나 우유는 맞죠? 별로던데. 맞아 별로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거 좀 잠시 갖고 올게요. 군고구마요. 할머니 하나 드실래요? 안녕하세요. 아니 군고구마 언제 꼭 쓰는데 이거.
금방 굽히나? 예. 어, 뜨겁습니다. 아이고, 불 약하게 가 오래오래 굽고 있는다. 네. 이거는요?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이거는요? 연탄불입니다. 그게 낫겠네. 자, 옛말에 그런 게 있죠. 어른말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 어, 그거 네, 맞지. 취향적 얘기입니다. 할머니는 이런 고구마를 원하시네. 좀 뭔데? 어, 이거 푹 들어가네, 이것도. 너무 다 됐네, 이거 거의. 다 들어가? 이쪽은 좀 덜 됐고. 여기는 이미 뭐, 불 안에 넣어놓은 건 다 끝났네. 지렸다. 야, 이거 쏙 들어가네, 이거는. 어이구, 이 새끼 봐라. 와, 이거 잘 익었다, 이거. 어이, 들어가는 수준이. 와, 이건 진짜 잘 익었다. 여기 진짜로 왔다 한다, 진짜. 야, 이건 진짜 잘 익었다. 야, 이거 어디까지 들어가? 아니, 형은 들어가자요? 응. 어디요? 오오오? 힘으로 누는 것 같은데? 치는데 또 찌르고 힘으로 눌리고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엄청나게 빼고 있네. 오야, 와, 말랑해졌다. 어, 말랑말랑해졌다고? 그럼요. 딱 봐도 딱딱해 보이는데? 안 보이나, 들어간 거. 다이아몬드 같은데. 그냥, 돌멩이 수준일 것 같은데? 진짜로? 잘 되고 있다. 예상대로 되고 있다. 아, 근데 비주얼 좋은데? 좋다니까. 깔끔하게 입는다, 이거. 야, 먹어. 야, 이 새끼야. 아, 다이소 탄다. 타이즈 탄데, 씨. 어, 곧 있으면 이제, 저기, 그 뭐냐, 여자 평가원 올 시간인데, 근데 여자들이 또 뭘 좋아합니까? 캠핑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맛으로만 승부하기 때문에. 맛인데,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 얘기는 아시죠? 예. 그건 맞지. 아니 형님 근데 바람을 막기 급급하네요. 아니 됐어. 아 다 됐어요? 야, 이거 여러분도 환경을 먹겠습니까 이래 갖고. 아 유리 왔나? 누나. 아, 유리. 오 누나. 야 약간. 괜찮다. 유리 언제? 유리 왔나? 아니 이거 봐봐. 아 아니 니 뭐 한대? 아 나 지금 던져. 이것만 나가고 던져에 넣어놓고. 아. 야, 아니지, 폐인 됐나? 아니, 린준마가 돼가지고 왔네?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린준마가 돼가지고 와버렸네? 아니, 이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죠. 붙여버렸어. 아니, 근데 이 패딩 어디서 많이 펴는 패딩이 있더네? 아, 아니, 뭐가? 아니요? 경창. 아니? 패딩 어디서 많이 펴는 패딩이 있더네? 네? 아, 뭐, 챙기기가. 아닌가? 혹시 캠핑 좋아하십니까? 네? 캠핑 좋아하십니까? 아, 근데 민기가 많이 찾더라. 저요? 저 뭐 민기 보고 싶어요. 나 진짜 너무 보고 싶어 민기. 많이 찾대.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그래 뭐 조만간 보자 같이. 네 민기 너무 보고 싶어요. 아니 야 이거 비주얼로 봤을 때는 뭐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비주얼이 안 보이는데? 이거. 이거랑 저거. 이건 좀 깔끔하고 이건 더럽고요. 숯불의 향. 난 곱게 자는 게 좋아. 야, 뭐야. 어쩌실까? 내가 오늘 망가뜨려주겠다. 어쩌실까? 아니야, 중요한 게 있어. 군고구마를 누가 껍질채로 먹습니까? 그건 맞지. 다 까서 먹지. 그건 맞지. 야,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참고로, 2대 1이 나오던지 아니면 3대 0이 나오는 건데. 무에터 상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탈락을 하시면 이제 오이 새끼 쓰네 와 아 왜 아 역시 불구리님 아 불구리님 불구리님 혹시나 벌레 들어올까봐 아니 너 레벨 몇인데 나 74 어? 74 아니 신 서버 아니야? 아니야 나 여기 대포팔 도그님이랑 은호 봤어 10대불 있어 10대불 오빠 안녕 와 뭐야 리즈하고 있어? 아 진짜? 누구세요라니 쿠쿠님이야 쿠쿠님 누구세요 쿠쿠님으로 바꿨어 일단 우유도 사왔거든요 냄새 너무 좋다 야 우유 또 야무진 거 하나 사왔네 맞죠? 그래서 원래 시골 가면 넣어놓고 다른 거 하고 그렇지 맞거든요. 원래 방송 분량을 위해서 뭐 10분 만에 끝내면 재미없잖아 그건 맞지 아니 근데 하율이는 이게 더 좋대 거포형님께 더 좋대 진짜?
왜? 깨달았답니다. 아, 너 예. 서울 깍쟁이지 참. 아, 아이, 잠깐만. 이거 내 건데 말하자. 말을 하시고 쓰세요. 아니, 아니 말할라 했어요. 혹시 예. 이거 공부리니까 거예요? 아, 예, 예. 혹시 여자는 또 이걸 좋아해요? 저 쓸게요. 아니, 호일 왜 쓰려고 하는데? 어? 갑자기 호일 왜 써? 아. 그냥 칭칭 감아라, 칭칭 감아. 와, 어? 불나면 어떡해요? 어? 불나면 뒤에 소화기 있어. 칭칭 아, 감아라.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네. 이거를 왜 이렇게 하지? 뭐, 그냥 타는 거 아니야? 저 탄다. 타야지, 타야지. 아, 불 문다. 불 문. 이게 아, 가스 그냥 저 버너를 바꾸면 될 것 같은데. 탄다, 탄다. 어. 진짜 어렵게 요리한다. 아니, 나 필살기입니다, 지금. 아~ 필살기예요, 지금. 마지막 이거 하는 거. 오케이. 오, 연탄. 자, 어제는 완전 새까맣았어요, 연탄은. 어, 연탄 비주얼. 버너 이걸 이렇게 하면 터진대. 누가? 수술자들이. 내가 얘기 안 해줬다. 버너 그렇게 하면 터진다는데? 아니, 이렇게 너 해도 돼. 안 되었거든. 그냥 냅둬도 괜찮은데? 아니, 그러면 딱 깔끔하게. 오, 잘 들어간다. 와. 다 됐나요, 이거? 이거랑, 이거랑, 이거 지금. 여기, 이거, 이거, 그리고 여기 뒤에 거, 다 됐지, 여기까지. 아, 이건 다 된 거 같네. 야, 나 조금만. 더럽다. 뭐, 좀 더러우면 어때? 군고구마 누가 깔끔하게 먹나? 오. 아니, 그러면 5분 뒤에 딱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요리 대결도 네. 이제 시간 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5분 때문에. 뒤에 딱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피자 써는 게 다 되냐? 이거, 아, 피자 써는 거. 아, 예, 승훈 형. 혼자. 아, 피자 좋아하세요? 어, 들어가네, 형님 거. 아, 예. 오? 완전 잘 들어갔는데? 완전 잘 들어가. 와, 아, 힘을 막. 아니, 힘, 그니까. 거의, 이거는. 와, 이거 엄청 걸렸네. 어거지로 압력으로 집어넣었어. 눌러봐봐, 이거. 그냥. 오, 잘, 오, 잘, 와, 잘 들어가구나. 너무 푹해도 안 좋아. 아니야, 근데 하율이도 힘 좋아. 아, 그거, 그거 맞지. 하율이도 힘 좋아. 재밌는 걸 알려줄까? 예. 군고구마는 껍질에서 안쪽이 살짝 타야 맛있어. 아. 그렇지. 껍질을 좀 깊게 쫙 빼가지고, 이제. 뭐야 이거? 야, 아니 아까 얘기하는데 원피스에 다이아몬드 조지는 안 필요하나? 아니, 결혼 결혼하셔가지고 애를 하고 앉아 있네. 화장실 좀 갔다 오세요. 예. 아니 서울 음식 중 어디 가노? 아까고 이제 손 씻고 이제 좀 닦아야 될 거야. 위생. 그렇구만. 진짜 좋다. 맞지? 맞지? 야, 니 들어가 있어라 니. 아니야 나 있어. 아니야, 들어가 있으라. 야, 이거, 못 보던 백인데, 이거. 아니, 못 보던 백이 아니라, 얘, 패딩 봐봐. 뭔데, 패딩 뭔데? 아, 나. 아, 아니, 얘 패딩 봐봐. 어디, 뭐, 리니지. 리니지 나나. 게임, 게임도 같이 하고. 원피스의 포네그리프 같은 그런 거네. 노렸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니가 이걸 입고 와가지고, 그냥, 어, 똑같다고 얘기한 건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아, 이거, 이거는 뭐,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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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니지 팀복이래. 아. 아. 아, 대포팔섭 팀복이래. 아, 좀 IQ 테스트 한 줄 알았네. 그래. 야, 시청자들이 이제 채팅 중에서 인정 좀 해라는데? 그건 뭐지? 왜 나를 애타게 쳐다봐. 나를 왜 애타게 쳐다봐, 얘들아. 머리인종이요? 어? 어, 어, 그니까. 아니, 너 같이 이제 대포팔 하는 거. 아, 도구님이요? 아니, 아니. 강은호님. 아, 은호님. 은호님 좋은 오빠죠. 그래,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아니, 형, 이렇게까지. 아, 마지막에 막 하는 거야. 아, 진짜. 아, 왜냐면, 아, 어, 라스트 5분이기 때문에. 아, 예. 스포트, 스포트, 라스트 스포트. 오케이. 자, 그러면 정확하게 1분 뒤에 마감할게요. 예. 이제 1분 뒤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마감할게요. 아니, 아, 기대됩니다. 흥민아, 저기 그 뭐냐, 그거 들고 온나. 아니, 의자 말고. 그. 손 좀 씻으라. 그, 뭐, 뭐고, 목장갑이 있어야겠지, 형님들? 아, 어. 아, 맞다. 손. 위에 가서 안 하고. 아, 위에 가서 먹자, 그래, 형님들. 그래. 추운데, 맞죠? 어. 위에 가서 먹자. 위에 가서 먹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마 1분이죠? 이거 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불나졌다. 아, 이걸 호일에다가 딱 가지고 있네. 아, 호일로 나중에 이제 또. 그렇지, 어. 방송 끝나고 나면 삼겹살 이런 거 먹을까? 야, 좋다, 형님! 우리 흥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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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나서 우리 소주 한잔 먹을까? 술을 못해가지고. 따라 봐봐. 어, 참, 그걸 잠깐만, 심사를. 좋습니다.
그러면 예 끝났습니까? 예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오일을 좀 주세요. 군고구마 어 제 1회 맛 대 맛 컨텐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맛 대 맛 겨울편 어 과연 무엔터 상디는 누가 될 것인지. 진실의 맛 대 내 고장 내 고구마 가자. 조심하세요 조심.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오케이. 오 잘했다. 아니 근데 안에서 먹게 안에서 먹게. 아 이게 바깥이 너무 추워가지고. 아,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맞죠? 포일 싸가지고 괜찮네. 근데 이게 모양이 달라서 확 바로 구분된다 맞죠? 모양이 달라서 어떤 게 더 맛있을까? 이 맛이 다를까요? 와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까진 거 봐. 안에 색깔.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까지고 하면서 이제 맛이 나는 거지. 어 여기 연타 바로. 와 이건 둘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보자. 아 나는 네 개만 안 꺼졌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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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 개는 이거 놔뒀다 나중에 우리 먹죠. 오케이 갑시다. 이거 여기 놔둬도 되죠? 물은 절대 안 납니다. 잠깐만요. 오우, 시청자들의 야. 선택은 누구 겁니까? 공구리 형님입니까? 거포 형님입니까? 아 이건 어, 완전 달라 완전 달라.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 잠시만. 빛깔은 둘 다 좋은데 이거 그것도 고구마도 다르고. 이번 고구마 왜 이렇게 이쁘냐? 그러게. 일부러 이쁘게 했어. 어. 거포... 와 이거 여신적 고구마네 이거는 어. 물알 고구마. 아니 거포 형님. 어. 여.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거네. 좋아죽네 좋아죽어. 야. 깨르르 깨르르 가겨버리네. 역시 여신. 야 역시 각 잡아가지고 가자 올라가자 올라갑시다. 이거랑 먹으면 되겠다. 와 근데 비주얼 달라. 야 여러분들 자 일단 오순도순 다 앉아보자. 아 와 이거 색깔도 달라. 야 너무 정직한 고구마인데. 야 근데 이거 비주얼은 근데 저게 좀 어 고포 형님께 깔끔하게 나네. 잠시만 이거 잼빛인데 형님 이거 갑자기 시청자들이 어? 하남대에서 보니까 이게 뭐지 지금. 아니 반전 매력이 있는 거야. 고구마인지 모르는데 깠는데 노란 빛깔, 황금 빛깔이 나오네. 자 아직 까지 마시고 아직 까지 마시고. 자 아직 까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제 1회 맛 대 맛 군고구마 편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우리 봉준이 대상 투표 좀 많이 해주세요. 어 예, 대상 투표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 투표 좀 받아라. 은호 빠고 부탁드릴게요. 어 은호는 왜? 아니 그 앞에 있는 거. 와 드슬 부인 진짜 잘 챙기네. 아니 그 뽀고빠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왜?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잠시만요. 어 먼저 공구리 형님 거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으로 예. 쪼갤까요? 당연하죠. 그거는 군고구마에 대한 예의죠 그게. 공구리 형님 거부터. 오! 와! 와, 황금빛이다, 이거 봐, 황금빛. 와, 씨! 와, 이거 겉에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뭐야, 이거 그렇지. 이거. 일단 군고구마로서는 비주얼 어때요? 합격. 야, 그럼 어. 군고구마를 여기서 옆으로 돌려 까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반으로 한번 더 쪼갤 사람인데. 어. 나는 돌려요? 아니지. 아, 돌려까야지. 오, 좋지. 맞아. 이거, 아, 맞아, 어. 그래. 아, 그렇지. 와, 이거다. 좋아. 그렇지. 돌려가죠. 와. 완벽한 공공음악. 오, 골프다, 골프야. 소리, 사운드. 어? 사운드. 낙엽 부실어지는 소리. MSI지. 어, 그렇지. 야, 이거, 아우, 지금 침이 좀 새거든요, 제가. 아, 맛있지. 한 입 먹어봐도 되나요? 와. 아, 내가 가습기 손 더러워, 진짜. 아우. 오, 이거 참. 오, 어떡할까. 뜨겁단 말이야. 오. 아니, 저한테도 이렇게 해주세요. 아, 예. 그러셔가지고 안 하지 말고. 아, 귀여워. 뭐 이거야 뭐. 뭐 아니 이거 정면으로 보여줘 정면으로. 어우 이거는 위로. 어 그렇지 그렇지. 가만 있어 봐. 와. 와 소리 빠지지 ASMR. 오 그렇지. MSIG. 와. 밑에는 당연히 잡아야지. 어 밑에는 잡는 거 딱 꼬다리 남겨줘. 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이런 거 떼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약간 쓴맛 같이 약간 쓴맛 나는 거. 약간 쓴맛 나는 거 인정. 원래 요리 오감은 쓴맛 단맛 신맛. 아니 근데 아오지 탕수육 갔다 오셨어요? 네? 못 참겠어요. 아니 씨. 저 못 참겠어. 누가 먼저 먹을래? 아, 누가 먼저 먹을래? 아 잠시만. 아직. 자 일단 이거 깐 거는 놔둬주세요. 왜냐면 아, 여기 식기 전에 예. 먹어야 되는데. 야, 내가 살살 까고 있을게 그러면. 까고 먹어야 되는데. 어 까자마자 바로 먹어야 돼. 시작할까요? 자. 어 거포 형님 거도. 예. 반복의 밑강인도. 자. 오! 야, 여기 뭐야! 김이 무럭무럭 올라. 여기는, 어, 촉촉하네? 고구마가 좀 다른데? 여기는 살짝 퍼석한 느낌이었는데, 어, 저, 여기는 좀 약간 네. 음식 앞에서 어. 침 튀고 하니까 네. 말을 좀 많이 안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럴 거면 반성을 왜 켰어요?
이거 와봐, 아, 저도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아, 이게 진짜. 아, 이거. 아, 이게 물고구마. 어, 호박고구마야, 이거.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네. 이게 촉촉한 이유가 고구마가 호박고구마. 이게 또 이렇게 해서. 알죠. 아, 알죠. 알죠, 흥민 씨.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지금? 아니, 아직. 찐고구마와 이게 또. 아니요, 어. 저거 군고구마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찐이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갈려, 형님들. 맞지? 어. 이건 진짜 호불호가 갈려. 아, 근데 군은 맞아. 이 탄자국 있으면 군이야. 자, 그러면, 일단. 아니, 아니, 이거 코코야. 김치까지? 야, 김치 뭐야? 쿠쿤이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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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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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일단은. 아니요, 그건 제 겁니다. 하율이 거부터, 예. 하율이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율이, 너, 예. 너도 심사위원이야. 어, 너 심사위원이야. 알겠지? 진짜, 젓가락 한 게 없습니다. 맛으로만 평가해, 맛으로만. 그렇지, 그렇지. 어, 누가 군고구마를 젓가락으로 먹는가? 김치요. 손으로 올려서 같이 먹어요, 그 맛이. 여자분이잖아요. 레이디 포레스트 모릅니까, 산디가? 산디가 레이디 포레스트를 몰라요. 레이디 포레스트를 왜 챙깁니까? 자, 일단은 먼저 한번 먹고 그 다음에 김치랑 같이 먹어야 돼요. 예. 어, 네. 투터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랑은요? 우유랑 먼저 먹고 김치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우유로 아, 입가심을 진짜, 헹 거야. 입을 헹 거야죠. 호불호가 갈리는 고구마네. 오, 괜찮아? 괜찮아? 오널리? 이제 오케이? 이게 왜 이렇게 고구마가 왜 저렇게 번지지? 보자. 원래 이래야 돼. 촉촉해야 돼. 어때? 아니. 어때? 깔끔해? 어. 무슨 맛이야? 좀 빨리 말해 줘. 아, 잠시만. 아니, 좀 약간 물릴 거야. 어. 어쨌든, 어, 그렇지. 물, 물이 좀. 미간이 이상한데? 미간 찌푸리인데? 어. 자, 일단 나도, 일단 나도. 아, 근데 원래, 어. 마스터 셰프에서도 이렇게 좀 의미심장한 그런 표정 짓고, 어. 판단하잖아. 아니요. 맛 없을 때. 아니, 왜 그런데? 아, 아, 아 죄송해요. 예. 네. 아니, 여러분들 평가하면 됩니까? 아, 한 입 더 먹었다. 이거는. 어. 못 먹어요. 여기에 이제 어. 바로 이제 김치까지 얹어가지고 같이. 못 먹을 정도가 아니야. 어, 그렇지. 와, 와 이거지. 크게 술안주지. 아니, 아니야. 이거지. 야. 지렸어. 어, 흐르기 전에. 어, 괜찮아. 어. 손 따끔해. 오케이. 와. 야, 이번에 크게 야무지게 먹었거든요, 지금. 많이 먹었거든요. 오. 김치가 너무 맛있네. 나왔어, 나왔어. 자, 입가심 하셔야 됩니다. 자, 입가심 해주시고요. 입가심은 여기는 사이다입니다. 아, 여기 사이다. 네, 여기는 사이다예요. 여기는 우유가 아닌 사이다. 어. 자, 일단 미간 찌푸렸거든요. 탄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인정. 아, 우유라니까. 자, 어. 아, 이거는, 예. 이게... 아, 이따 말해요. 네, 네, 일단, 자, 일단, 이거, 헹궈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근데, 그만 드시고요. 아니요, 일단, 그만 드시고, 이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잘 먹어, 잘 먹어. 네, 이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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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 먹었어. 네. 그 나중에 다 먹었어. 코끼리님, 빨리 헹궈주시고요. 이겼다, 와. 역시. 율길이 역시. 오케이. 나 이겼다고. 자, 헹궈주시고. 잘 빠졌는데. 자. 생각해라. 자. 자, 여기. 아, 여기. 여기 있네요. 와. 여기는, 공구리 형님, 군고구마. 여기, 궁금하거든요. 지금 일단 거포 형이 거는 끝났고 여기 궁 어? 여기 궁구리 형이 궁구구만. 오 냄새부터 향수의 향 고향의 향. 야, 아, 야 방금 조금 좀 그랬다잉. 냄새 막 어 약 어 어, 잠깐만 이거 좀 조금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내 거는 내 건 길고 굵잖아. 어, 오케이. 어. 국 각도가 예. 날이. 아, 자. 어, 잠깐, 아까부터 이... 와 이거는 좀 약간 그거다. 그거 이후로 좀 이상해 보여요. 어. 야 너 나가. 야, 어 진지하게 평가 좀 부탁해. 방금 저거 저거 이후로 좀 이상해 보이는데 어. 오케이. 아 맛을 평가해야 되니까. 아 이건 좀 약간 어 물 맛이 아예 없지. 뜨거워. 어. 아 이 그 그걸로 먹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는 어. 엉덩이가 뜨거운 거 정신 팔릴 정도로 맛이 형편없다는 뜻일까? 어. 그럴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좀 약간 퍽퍽해 보이고. 자 그러면 김치랑 같이 한번. 네. 네. 이건 좀 약간 담백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개인적인 취향은 있어요. 고구마도 어, 촉촉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야 어, 퍽퍽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뭐 하질 뭐야. 와 개지렸다. 어. 김치는 제가 들고 왔죠. 아 그렇습니까? 어. 먹어도 됩니까? 드셔주시고. 먹어도 돼요? 네. 아니 아직은요. 네. 감점 아닙니까? 아, 이게 무슨 감점입니까? 맛으로만 평가를 하는데. 와! 아, 야무지게 먹었다, 이거. 야, 율길이 터져버렸네, 못해. 야. 어, 김치 씹히는 소리까지. 와, 이건, 이건. 야무지게 먹었어. 근데, 우리 둘이 고구마가 확실히. 오. 자, 일단은, 이 공구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우유거든요. 우유도 같이 먹어주시고요. 야, 예. 우유가 뭐, 어, 취향이 안 맞으면 먹어도 돼. 우유도 같이 먹어주시고. 우유에, 우유랑 같이 넣고 넣는 게.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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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왜?
고구마의 단맛을 올려주는 달달해져. 아~ 뭔가 좀 담백하고. 고구마 라떼! 테이크다운으로 한 잔! 테이크다운, 오케이. 테이크다운. 고소한 맛도 약간 또 더해주죠. 그렇지. 자, 그러면. 끝은 미소예요. 하유리의 선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첫 번째. 마평가. 예. 평가 말고 선택? 평가를 해주시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예. 일단은 네. 사람마다 취향이 갈리겠는데 네. 좀 쉽게 설명하자면 네. 이쪽은 담고구마 같은 타입이고요. 이쪽은 고구마 같은 타입이에요. 호박고구마? 네. 응, 호박고구마. 근데 조금 빡빡하고 조금 촉촉해요. 얘가 김치랑 먹으면 환상이에요. 촉촉한 게? 응. 아니 호박고구마가? 얘는 우유랑 먹으면 진짜 환상이에요. 이게 종합, 궁합이 다르네. 사람마다 취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 요거리에요. 뭐야! 야~ 우와, 뭐야! 맨 처음에 비주얼 뒤맞춰지네, 이거 뭐야! 1층에서는 이게 깔끔하게 생겼는데 이게 훨씬 맛있을 줄 알았어요. 촉촉해버리네. 고구마를 잘 샀어, 이거 봐. 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야, 물고구마는 촉촉해서 안 돼. 야, 물고구마, 물고구마가 아니라. 자, 다음 준비할까요? 야, 그럼 다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마지막에 뭐예요? 흥민이가 맛평가를 또 잘하기 때문에. 전 진짜, 기관적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이쪽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제가 찍어드릴게요. 공구령님 거부터. 난 참고로 전 참고로 군고구마 먹을 때 네. 물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알죠? 퍽퍽한 약간 밤고구마 같은 진짜 오리지널 고구마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먹으면 안 돼요. 참 볼게요. 네. 이 부분을 먹으면 안 돼요. 그쵸. 딱딱하지. 약간 쓴맛 나고. 여기를 먹어줘요. 그쵸. 메인디시 거기죠. 고구마 먹을 줄 아시네. 여기를 먹어줘야 돼. 네, 한번 볼게요. 일단 공구령님 고구마부터 먼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먹을까? 마스터 셰프 좀 봤는데 영 표정이 좀 나오지. 영 같은 경우는 거짓말 잘 못하기 때문에 표정에서 잘 나오죠. 영 같은 경우에 김치 우유를 못 드시죠? 그냥 뜨거워요. 우유 못 먹어요. 찍어서는 먹을 수 있죠. 아니 그것도 안 돼. 오케이, 일단 공구령 거요. 먹었고. 오케이. 사이다. 이거 일단 다 삼키시고요. 다 삼키시고. 한번 헹궈야 되지. 사이다 헹궈야 돼요. 예. 네. 입 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포경님 고구마인데. 자. 좀 빛깔도 좀 차이가 있는 게 약간 이제 연한 노란빛이고 요거 같은 건 좀 진한. 황금빛. 약간 금빛 나는 그런 색깔이고. 오케이. 거포경님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일단은, 촉촉하고 그 부분까지 신경 좀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확대해서 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호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감사합니다. 유도맨 거품 유도맨 형님께서 또 백하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네. 너 그 회장님 어디 갔노? 자나. 아까 전에 청비 쏘셨다. 이 호박 고구마는 좀 단맛이 딴 고구마보다 세서 그냥 먹었을 때 좀 되게 괜찮아요. 다른 거 없이 덜 뻑뻑해. 깊게 배워 먹었고요. 김치랑 같이. 소리가. 사이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어떻습니까? 자, 맛 평가 한번 해 주시죠. 일단 공구령님 거는 처음 이제 김치랑 안 먹었을 때 네. 예. 솔직히 좀 약간 너무 뻑뻑했어요. 네, 네. 솔직히 너무 뻑뻑했는데. 네. 근데 겉보이니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었을 때는 맛있었거든요. 근데 김치랑 먹으니까 안 어울려. 그치. 이게 호박고구마가 약간 그런 게 있죠. 김치랑 먹으니까 안 어울려. 근데 공구령이 거는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게 약간 이게 정설이에요. 정석. 이거 진짜 나는 그냥 이 정석을 말하는 것 같은데 김치랑 같이 먹으면 이거는 와. 환상이 좋아. 와, 이게 또 취향이 또 갈리네. 이건 또 좀 솔직히 취향이거든요. 왜냐면은 하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호박 고구마에 김치가 좀 잘 맞았는데 봉준영 같은 경우는 공구령 고구마에다가 김치가 또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이건 솔직히 취향이긴 해. 취향인데 저는 예. 그래서 공구리 형님. 와, 이렇게 되면은 자, 진짜로 나한테 칼자루가 지어졌는데 이거 저 먹기 전에 두 분의 한 말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당연하죠. 예. 흥민님. 예. 일단
저랑 아니요 그 다 필요 없이 네. 어 저는 이제 흥민이를 네. 이제 제 친동생만큼 오. 생각하고 와 1092 이게 누가요? 오 시꼬리개다 시꼬리개 아 시꼬리개? 너는 왜 나와 이런 거야? 와 시꼬리개 아 이게 시꼬리개야? 아, 아, 야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뭔데 이게 뭔 거야 제 방에는 천기 이상 하시는 분 없어 아 시꼬리개 아, 네, 얼굴이 시꼬리다고 아, 시꼬리개 호경이 예, 좋다 형님 친동생 같은 동생이 많지 않습니까? 아, 저... 전국에 다 깔린 걸로 알고 아, 전혀요. 예. 예. 동무반. 예. 그리고 예. 편하잖아요. 또. 아, 그러니까. 예. 예. 같이 떡한댄즈도 많이 했었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먹고 싶거나 먹고 싶은 거 있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만 하시면 제가 알아서. 아.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예. 뭐 하는 거예요? 면접 보는 아니, 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네. 저는 뭐 최선을 다했고. 예. 네.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네,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제대로 된 걸까? 저 같은 야, 경우에는 좋습니다. 일단 우유도 먹을 줄, 김치도 먹을 줄 알기 때문에 한번 돌려주세요. 캐러멜라이징입니다, 이쪽이. 와 이거네, 여기 부분을 먹어요. 하나 먹으세요. 어, 우유랑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김치. 알겠습니다. 비교적 우유가 김치보다 맛이 약하기 때문에 색깔 한번 보세요. 아 일단은 노릇노릇하게 일단 괜찮, 잘 꼬졌고요. 이 빈면, 네, 빈면 마치 도자기를 구운 듯한 그런. 진짜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면. 아, 자, 일단 약은 팔지 마시고요. 아주 뜨끈뜨끈하네요. 일단 그냥 한번 먹어. 예. 약간 아리송한 표정을 짓는데. 음식하는 사람들 다 그래. 오케이. 여기 우유랑 같이 먹나요? 우유랑 네. 먹어도 먹어요. 우유랑. 음식은 식감이 있나, 여러분들? 어, 그렇지. 이게 또 우유랑 이게 곁들여지면은 촉촉해지거든요. 그다음 김치입니까? 그죠. 와, 역시. 어, 세 단계로 바로 갔네. 똑같이 3단계 그거. 어, 야, 얘는 3단계로 가버리네. 오 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고구마 맛이 묻히는데 아 좀 일부러 그러면 고구마를 많이 아, 그렇지 그렇지 예, 어. 오 그렇지 아우 야 맛있다 많이 고구마 끝났네 물고구마 물고구마랑 물고구마 많이 가는 차이 있잖아 와 오케이 아우 공구 형님 거 어? 확인했고요 바로 먹 어 거포 형님 거 예 거포 형님 거 이거 한번 준비했습니다. 어 사이다 사이다 역시 저는 야. 마지막으로 최고 잘 와 고구마를 와 이거 완전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고구마를 했는데 어 요리를 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래서 훨씬 더 재밌을 수도 있어 같은 고구마 같으면 완전 다르네 자, 이거 같은 건 좀 잘 으스러지고요 와 이거 와 근데 이거 제대로 골랐다 고구마 잠시만. 마지막 비사이겠습니다 식감을 자꾸 해서 그런가 아. 네 확실히 맛있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일단 먼저 처음에 와 비주얼은 일단은 이거 둘 다 미쳤어 그냥 어, 어, 두 번 먹었어요? 두 번 먹었다는 말이 맛이 좀 애매하단 말이거든요. 짬뽕 좀 넣지 마실래요? 우유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우유랑. 네, 이 촉촉한 고구마가 좀 우유랑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알죠? 물이 돼버리죠. 아. 물이 돼버려요, 우유인데. 뭔가 뻑뻑할 때 마시는 우유가 최고지. 야, 두 번씩 먹네. 좀 약간, 긴가민가한 건가? 오케이, 김치랑 한번 먹을게요. 맛있겠다. 이거 뭐 심사하는 것만 보면 거의. 아니, 맛이 싫은데, 거의. 아니, 근데 죄송한데. 네. 당신 그냥 배고파서 그냥 존나 처먹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심사를 하는 게, 아니,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 맛을 음미하고 있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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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미하고 있는 관계고. 네. 아, 이거는. 답이 나왔어요. 아, 답이. 네. 아, 나왔나요? 예. 네. 네. 답이 나왔습니까? 아, 이거 답이 나왔어. 아, 이거 답이 나왔네. 어? 아, 자, 그러면, 잠시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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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자, 일단 답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뒤에서 예. 이긴 사람이,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
아, 맛 평가를 먼저 할까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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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평가부터 할까요? 어, 둘 다 평가를, 예, 똑같이 해주시고요. 농수님만, 부시다, 시청자분. 공구리 형님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평가가 내기 좀 힘든 게, 같은 고구마가 일단 아닙니다. 그렇죠. 공구리 사오시기, 왜냐면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갑작스럽게 한 거기 때문에. 예. 같은 고구마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 밤고구마고, 호박고구마, 물고구마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맛이, 장르가 아예 갈려버리는데, 조금 군고구마의 좀 정석이라고 하면은, 요 밤고구마 같은 경우가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아까 봉준형도 얘기했다시피, 약간 촉촉하게 퍽퍽하기 때문에, 촉촉한 우유랑 곁들였을 때 좀 더 고소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조금 밤고구마 하면은 이제 묘미가 네. 퍽퍽하면서도 약간 그 우유랑 먹었을 때 이제 사실 녹으면 그렇죠 그렇죠 조화가 돼야죠 조화가 돼야 되는 네. 그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아 네. 고구마 선택을 잘못했다 네, 밤고구마는 아니에요 아 이게 원산지가 어디라고 하셨죠? 국산. 길림. 네, 이게 아직 좀 뭐라 해야 되죠? 약간 표현을 하자면 좀 덜 설익은 그런 고구마. 그래가지고 네네. 이게 본연의 그 밤고구마의 맛이 조금 모자랐어요. 네, 그랬고. 아, 근데 이게 우유랑 먹었을 때 되게 맛있습니다. 그럼 거포경님 고구마는요? 거포경님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또 특히나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대중, 요새 들어 좀 현대에 들어서 되게 많이 찾으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고구마보다 이제 요새는 이 고구마가 잘 나가죠. 그렇죠, 그렇죠. 고구마 예. 이제 많이 찾는데. 그냥 먹어도 물, 뭐, 마실 거 필요 없을 정도로 촉촉하기 때문에 잘 넘어가고, 우유랑 곁들였을 때도 무난하고요. 우유랑 곁들였을 때 근데 좀 약간, 네. 물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게 뭐, 완전 심각한 정도로 이렇게 궁합이 안 맞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밤고구마에 비교했을 때에도 꿀리지 않아요. 네네네네. 이런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우유랑 먹었을 때도 괜찮은 맛이었는데, 근데 김치랑 먹었을 때 조금 약간 밤고구마보다 조금 모자라.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확실히 김치에서는 약간 밤고구마가 조금 맞는데, 면탄에도 직접 구웠고. 근데 제가 이걸 처음, 이제 호박고구마를 먹었을 때, 전 제가 생각한 맛이 안 나서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맛은 이게 좀 가스, 저 버너로 또 구워. 그렇죠, 그렇죠. 버너로 했기 때문에 약간 가스 그 향 특유의 가스 향과 약간 좀 인공적인 그런 맛이 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중에 파는 저 길거리에서 이제 흔히 먹을 수 있고. 네. 밖에서 이제 흔히 먹을 수 있는 군고구마의 정석적인 맛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김치랑 먹었을 때 좀 너무 부조화. 아, 아쉬웠고요. 근데 이런 말씀드리기만 하는데 채팅창에 예. 아니요 박찬호라고 아 제가요? 예. 투 투머치 토커를 한다고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손을 그렇죠.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우승은 오늘의 우승자는 우승자는 공공마 대결 제 1회 맛대맛 우승자는 거포경입니다. 야! 야! 뭐야?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야, 자 일단 저로 가서 왜 거포경님이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제일 결정적이었던 이유가 고구마가 그냥 너무 이거 사기야. 아, 고구마는 진짜 대충 해도 맛있는 거야. 아, 근데 그때 고구마가 맛있긴 맛있더라. 이 고구마가 왜냐면은 이게 일단은 이 호불호가 좀 안 갈리는 고구마라고. 맞아, 맞아. 네. 이게 또 감전동에서 샀죠? 네. 예. 네. 이게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 밤고구마가 이거 같은 경우 좀 연령대 있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나 어르신들이 좀 좋아할 만한 맛이고 요게 약간 우리 쪽이 이제 좋아할 만한 맛이고 그래서 솔직히 여기가 좀 더 맛있었습니다. 얘는 높게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우유가 좀 많이 필요해. 퍽퍽하고. 아니 근데 이거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김치랑 먹으면 맛있어.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네. 야 일단은 반전이었어 그래서. 아 나 깜짝 놀랐어 이거. 솔직히 말해서 다 그냥 거포 형님이 질 줄 알았는데, 야 거포 형님 그냥 이겨버리네. 방송을 잘 안 해 다들. 네. 이런 반전이 있어야 방송이죠. 네. 아 역시 메이저 BJ는 잘해. 아 2차전. 네가 뽑아봐. 날치 알아. 아, 근데 두 분의 평가 좀 궁금한데? 아 이제는 결과 나왔으니까는.
아니. 와! 왜, 왜, 왜? 2차전 라면 너무 상큼해서. 아 근데 고구마가 아니 이제 안 좋긴 안 좋다. 그래, 이게 안 좋다. 내가 아까 열어보고 느꼈는데 고구마가 이게 우리 집 앞에 마트를 폭발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고구마가 중요하네. 그럼 제가 고구마가 좋아가지고 이긴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맞아. 아니 근데 맞아. 진짜 고구마 차이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고구마 차이가 중요해. 딱 봐도 색깔도 이게 진하고 맛있어 보이네. 혼자 이렇게 아니 아니 근데 쿠쿠님 드세요 이거 좀. 네네. 네. 니도 안 먹어봐라. 어. 아 니가 안 먹어봐라.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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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저도 상관없어. 아. 하지만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게. 아니 그러면 약속대로 무엔터 상대가 되셨네. 아 어. 잠깐 니는 동아리 그 거동아리에서 상대해. 해줄게. 가만히 있어. 아 예. 아. 상대하면 되죠. 달고나 2차죠? 아니 아니야 달고나 말고 아니 뭐 라면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라면이 좀 약간 재료가 없어가지고. 딱딱해. 라면 재료가 없어서. 딱딱한 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다. 조용히 해라. 딱딱한 걸로 맞을래. 와 이건. 아이고! 아, 잠시만, 형님! 아, 이거 잠시만! 필사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내 고구마에, 내 고구마에 손가락을 눌렀는가? 아, 이거 습관 나와버려. 잠깐만, 이거 인성부터 글러먹었네요, 이거는. 아니, 뭐, 인성이 글러먹었는데. 대결을 하셨으면. 근데, 이게... 잠시만요. 왜? 아니, 근데 형님들 민심대로 할게요. 난 그냥 아쉬울 때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딱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데. 근데 시청자분들이 저기 마트 앞에 지금 딱 파밍 시간 10분에서 5분 주고 라면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아니 형님 생각 어떤데요? 끝나지 않네요. 아 이거 근데 그렇게 하면 3차전까지 가야 되잖아. 아니 그냥 딱 2차전만 그래서 내가 이겨버리면 1대1인데 그것도 맞지. 그때 야, 너 라면 먹고 싶지? 어? 한 사람이 인생을 가위바위보에 맡기라고? 아니, 이미 끝났는데요. 가위바위보로 한번 걸어보는 것도 아프잖아요. 아니, 원래 그런 거 해. MBC 이런 데 많이 하잖아. 뭐. 막판은 원래 점수가 100점 더 높아. 막판 뒤집기. 아, 이 친구 예능을 아는 친구래. 막판은 원래 막판 뒤집기. 아니, 뭐, 저는 뭐, 가능하죠. 아니, 근데, 라면은, 아니, 형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라면은 거포님이 뭐, 주 메뉴가 아니라서.